내가 매달 1,500, 2,000씩 매출을 하고 있는 게 3, 4천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매출 개념을 모르니까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매출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펌 프로모션 가격을 정하거나 커트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매출 공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지만 자, 매출은 뭐라 그랬어요? 매출 고객 수 곱하기 뭐다? 100 단가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고객 수 설명드렸죠. 뭐뭐 있다 그랬어요. 총 고객 수, 월 고객 수, 유효 고객 수 있다 그랬죠. 객단가는요. 좀 달라요. 좀 다른데 객단가의 공식은 뭐냐면 커트비와 펌 더했을 때 결정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커트비 그리고 펌 가격이 더했을 때 고객수로 어떻게 된다? 나눴을 때 떨어지는 게 객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내가 매출을 예를 들어 커트 매출 300하고 펌 매출 700 했어. 그럼 1,000만 원 했죠. 그러면 고객수가 200명이었어. 그럼 객단가 얼마예요? 5만 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객단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객단가 낮다. 이 원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객단가 낮다. 객단가 높다.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객단가가 높아지고 싶어요? 낮아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잖아. 그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객단가를 올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브랜드 살롱 기준으로 객단가 3만원, 6만원 나오는 살롱들이 되게 많아. 근데 3만원, 6만원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커트 시술이 많다, 적다? 많다. 펌 시술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럼 펌 가격이 비싸다, 싸다? 비싸다. 이게 객단가 떨어지는 이유예요. 다시 정리해주면 커트 고객이 많다, 펌 고객이 적다, 펌 가격이 비싸다. 이러면 객단가 떨어져요. 반대로 객단가가 오르는 요인은 펌 고객이 많다. 그리고 뭐예요? 펌 가격이 적당하다. 커트 고객이 적고 시술 비중이 높고 시술 가격이 적당하다. 이게 객단가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럼 이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나의 객단가.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자, 1,000만 원 매출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객단가가 현재 5만 원이야. 그럼 고객수가 200명이겠죠? 계산이 다 되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할 거야. 너는 매출 1,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1,500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막 그럴 거야. 막 소고기 사주면서 막 하이 정도. 이번 달에 1,500 한번 해보자. 소고기 먹고 으쌰으쌰 화이팅!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한 달은 한다? 정말? 막 한다? 근데 다음 달에 바로 1,000. 이렇게 돼. 이거는 정상적인 경영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경영은 네가 지금 고객수가 몇 명이고 객단가가 얼마니까 이 객단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고객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죠. 자, 우리의 목표는 예를 들어 1,50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정해야 되는 건 객단가예요, 고객수예요? 고객수를 먼저 정해야 돼. 자, 고객을 더 받을 건지 고객을 덜 받을 건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자머리 하시는 분이래요. 자, 200명 한대요.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200명? 오케이, 고객수를 늘리지 않겠어. 200명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야 되는 건 뭐예요? 객단가 늘어야 되지. 그럼 객단가가 얼마 돼야 돼요? 7만 5천 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객단가를 7만 5천 원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객단가를 7만 5천 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옵션 제한을 많이 해서 뿌리펌을 많이 할게. 그럼 조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끝나는 거야. 왜? 시술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다른 손님 못 받잖아. 그리고 시술을 많이 하면 객단가 펌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객단가 떨어지는 이유가 펌이 비싸지면 객단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이건 거거든. 7만 5천 원 사람이 되고 싶으면 시술 비중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시술 비중이. 펌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200명 중에 펌하는 비율이 늘어나야 객단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객단가 10만 원 넘는 디자이너들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매출 분석 들어가서 매출 현황 요약 들어가고 자, 카이정의 서규정 매출 잘하는 선생님 3,300만 원에 실매출 하는 디자이너거든요. 커트 비중 보면은 커트 비중 18%, 펌 비중 55%, 그리고 염색 비중 12%, 크리닉 비율이 14%, 82%가 시술이잖아. 그럼 250명에서 매출이 3천이 안 나오는 이유는 시술 비중이 낮다. 커트 고객이 많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건 시술을 어떻게 한다? 더 많이 한다. 그럼 이게 왜 객단가가 조절이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느는 게 결국에는 시술을 많이 하면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술비랑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이랑 연관이 있을까라고 놓고 보자면 그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시술비중 올리는 데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커트 가격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커트를 3만 원 받아요. 3만 원.
그러면 커트비가 3만 원이라는 거예요. 커트비 3만 원. 커트비는 고정비, 고정금액이 아니면 유동비용이에요? 고정비용이야. 고객은 무조건 3만 원만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커트 비중이 중요한데, 커트 비중이 50%일 때랑, 그 다음에 시술 비중이 50%일 때랑, 자, 커트 비중이 80%일 때랑, 그 다음에 시술 비중이 20%일 때. 이때의 매출 차이 보여드리면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커트를 50명하고 시술을 50명 하면 200명 고객 중에 50명, 50% 50%니까 100명 100명이겠죠. 그러면 여기 커트 매출은 얼마예요? 300만 원 나오죠. 그럼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의 매출을 하고 싶다면 300만 원의 커트비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1200만 원을 뭘로 해야 돼요? 시술로 해야 되죠. 그럼 100명의 고객을 가지고서, 자, 100명의 고객을 가지고서 매출을 1200만 원 하려면 이 친구는 시술비 얼마 받아야 돼요? 12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프로모션 가격이 얼마면 되는 거예요? 12만 원. 그럼 실제로 허쉬펌이나 단발펌이나 이걸 12만 원 받으면 고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합리적이니까. 할인도 해주고 합리적이니까. 잘하는 걸 해주니까. 그러니까 카이정헤어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이유가 우린 이걸 다 계산한 거야. 디자이너별로. 그래서 우리는 홍대에서 다른 데는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 5만 원 받는데 우리는 15만 원, 20만 원 받는데 우리는 3, 4천 하는 거지. 왜? 우리는 80%가 파마를 하니까. 매장 평균 저희 시술비 중에 80%예요. 가격대를 커트비는 높게 시술비는 낮게가 저희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럼 커트비가 비싸. 펌 가격은 싸. 그럼 고객은 펌을 할까요? 커트를 할까요? 펌을 해요.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측정이 진짜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놓고 보자면, 자, 여기에서 80%면 160명이잖아요. 그럼 540만 원의 매출이고, 머리 너무 잘 돌아가. 960명을 40명으로 미쳤다. 24만 원이다. 24만 원. 그러면 어때요? 24만 원 받으면 펌 고객이 많아질 확률이 적겠어요? 높겠어요?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출을 못 만드는 거예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전성기를 확실하게 누리고 싶어. 2천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받는 고객 월급이 200명이야? 그럼 객단가 10만 원 나와야지. 그럼 내가 현재 커트 비중이 예를 들어서 30%고 시술 비중이 70%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커트비를 2만 원 받는다고 해볼게요. 이번에. 2만 원 받으면 여기에서 120만 원의 매출이 뭐가 돼요? 커트비 매출이 되죠. 그러니까 커트비는 2만 원이나 3만 원이나 4만 원이나 5만 원이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커트비에 목숨 걸지 마. 커트비는 고객이 시술을 하냐 커트를 하냐 거기에 결정된 거지. 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매출이 커트비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매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1,880만 원을 시술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0% 140명. 그럼 1,880 나누기 140을 하면 13만 4천이 나와요. 13만 4천 원 펌값 받아도 2천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이너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만든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초기 고객 확보로 봤을 때 고객 수 확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때는 할인을 심플하게 40% 할인을 때려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해요, 그냥. 6개월 동안. 매장의 수익률 고려하지 않아. 그냥 운영만 되면 돼. 그럼 예를 들어 고객이 증가해요. 고객이 증가해. 40%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이 증가해.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1,000만 원에 40% 할인을 해도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하거든요. 우리가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1,000만 원을 했을 때 고객 수를 저희가 150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40% 할인하면 오픈 할인 이벤트 기간 동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40% 할인해 주면 고객들의 시술 비중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을 확률이 또 높아져요. 그러니까 오픈 할인 이벤트를 한 달만 하시면 고객들이 그냥 커트만 한번 해보고 끝나거든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끌고 가면 커트 받다 펌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6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후부터는 고객들 중에 시술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거 한 50%까지 올라가. 그러면 시술 비중이 50%고 커트 비중 50%라고 봤을 때 커트비가 이때 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여기 75명이니까 매출 75만 원이고 매출을 925만 원을 75명으로 우리가 매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925만 원 나누기 75를 하면 12만 3천 원만 해도 시술을 1,000만 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한테 12만 3천 원 맞춰주면 고객은 불합리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잖아. 펌해서 펌을 했는데 무슨 펌을 해주던 여자분들이 12만 3천 원 내고 펌했으면 이게 비싸요? 비싸다고 난 안 느낄 것 같은데. 요즘 막 대구 가면 20만 원, 25만 원 그냥 쓰던데 고객들. 서울에서 홍대에서 이 가격에, 신촌에서 이 가격에 펌할 수 있으면 완전 땡큐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서비스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중요한 본질이 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수 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커트 비중과 시술 비중을 고려해서 프로모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면 내가 프로모션 가격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가격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매장의 자율성장이 계속하는 거, 매출이 계속 늘어요.